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이날 무심코 뉴스 포털을 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다들 클릭한 충격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그 헤드라인을 보면 혼수가 뭐길래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긴급 체포. 그 내용에는 결혼을 앞둔 연인이 혼수와 예단 문제로 다투게 되고 그 갈등 끝에 예비 신랑이 여자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는 거였어요. 범인 가해자는 예비 신부의 지나친 신혼집 요구가 발단이었다고 주장했고요. 이 기사에 그날 사람들의 무심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이고, 남자 입장도 이해가 된다. 왜 결혼을 하면 남자들만 돈을 더 내야 되냐. 여자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한 거 아니냐. 남자도 불쌍하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사는 분명한 오보였습니다. 왜냐면 우선 두 사람은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아니에요. 연인이긴 했지만 아직 상견례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뭐 그러다 보니 당연히 혼수, 예단 이슈가 오고 간 정황이 없어요. 그럼 왜 언론사는 이런 오보를 낸 걸까요? 우선 이 사건의 전말은 4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의 K명문대에 재학 중이던 20살의 여성 이씨. 어느 날 동대문구에서 어학원을 다니고 있던 중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게 돼요. 그는 이씨보다 4살 많은 남성 심씨였죠. 야, 너도 K대야? 나도 K대야. 그는 같은 대학 동문이라면서 친근감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연락처를 주고받긴 했지만 이후 관계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 뒤로 무려 4년이 지난 2018년 7월 여성 이씨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몇 년 전 어학원에서 만난 동문 심씨였던 겁니다. 근데 그가 아주 뜻밖의 말을 대뜸 꺼냈죠. 사실 4년간 내가 너를 쭉 좋아해왔다. 첫눈에 봤을 때부터 너에겐 후광이 비쳤다. 근데 그땐 내가 너무 부족해서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준비가 됐으니 너와 사귀고 싶다. 이게 4년 만에 굉장히 갑작스러운 연락이긴 했는데 이 씨가 당황했죠. 하지만 마침 그녀 또한 사귀는 사람이 없었고 또 굉장히 남자가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잘해주니까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심 씨와 만남을 하게 돼요. 실제로 심 씨는 직접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꽤 예의도 바르고 또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게다가요, 자기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국회에서 인턴을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미래 계획을 좀 잘 세우는 듯 하죠. 다만 현재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돕고 있다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공기업을 오랫동안 다니면서 현재는 아로니아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동시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아버지 또한 지역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명망이 높다고 해요. 이거 딱 들어봐도 굉장히 명예 있는 집에서 반듯하게 자란 듯 하죠. 그렇게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둘은 몇 번의 데이트 끝에 마침내 교제를 시작합니다. 사귄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무렵이에요. 여성 이 씨가 국내 유명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남자친구 심씨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 아버지가 내년 5월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그 전에 결혼을 해야 축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털어놓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남성 심씨는 결혼을 하면 이씨가 이제 새로 막 잡은 그 직장을 그만두길 바래요. 대신 어머니가 운영하는 춘천의 식당 2층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함께 가게 일을 돕자는 겁니다. 이 씨는 이제 겨우 23살이고 막 취업했는데 갑자기 웬 춘천이에요. 너무도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또 무엇보다 잘 다니고 있는 대기업을 이렇게 퇴사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일방적인 남자의 요구에 그녀가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자기 부모님한테 상의를 하게 되거든요. 부모님 또한 무슨 말이냐, 너넨 아직 이르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자, 그러자 9월 21일 남자친구 심씨가 여자친구 부모님 댁을 찾아와요. 그리고 비장하게 결혼 계획서를 들이밀면서 다시 한번 결혼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적어도 7개월 뒤인 2019년 4월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이 시에 부모가 좀 당황했죠. 그리고 너무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좀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심씨의 반응이 의외예요. 며칠 후에 심씨는 자기의 장모님이 될지도 모르는 이 씨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 통화가 한 2, 30분간 이어졌는데 마치 그 어머니를 가르치듯 자기의 의견을 계속 피력하는 거죠. 아, 어머님, 지금 우리가 결혼 적기인데요. 아, 그리고 앞으로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건데 왜 이렇게 미루기만 하십니까? 왜 반대하세요? 아, 이 남자 굉장히 고집이 상당한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이 씨 부모 또한 심 씨를 만난다고 했을 때 좋게 봤어요. 뭐 어쨌든 프로필 좋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또 마침 10월 말쯤 해서 상견례 형식의 가벼운 만남을 잡아준 상태였죠. 뭐라?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그것도 무례하게 밀어붙이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강압적인 태도에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그 약식으로 한 상견례마저 무기한 미루기로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있는 딸 이씨 또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꾸 무대뽀로 결혼하자 그러는데 답답하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딸에게 그녀의 부모님이 먼저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래, 너네가 정 결혼을 해야겠으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서울과 춘천의 그 중간쯤에 남양주에서 신혼집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로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또 남자도 춘천 가게로 왔다 갔다 출퇴근할 수 있겠죠. 사건이 발생한 2018년 10월 24일 아침 7시 55분. 그녀는 남자친구 심씨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자기, 내 요구사항 딱 두 개 말할게.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전날 어머니하고 상의한 대로 첫 번째는 서울의 회사는 계속 다니겠다. 두 번째는 서울과 춘천 사이에 신혼집을 얻자.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타협안입니다. 그런데 심씨는요, 대뜸 이런 답장을 했어요. 오늘 춘천 집으로 좀 와줄래? 평소에 두 사람은 거주지가 멀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평일날 퇴근을 하고 나서 춘천에 와달라? 좀 이례적인 부탁이었어요. 근데 또 하필 그날 여성 이씨에게는 다른 일정이 있었거든요, 퇴근 후에. 그래서 일단은 아, 내가 오늘 출근 복장이라 옷이 좀 불편할 것 같다 라며 애둘러 거절합니다. 근데 심씨가 막무가내였죠. 여자친구가 퇴근을 앞둔 오후 5시부터 계속해서 춘천에 와라, 와서 얘기하자, 집요하게 설득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날 근무하고 있던 이씨에게 무려 20통 넘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 나 남양주에 사는 거 찬성해. 야,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너야, 라면서 이 남자가 약간 제안을 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요. 여기에 결국 설득당한 이씨는 저녁 6시 12분 퇴근 후에 춘천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이때 그녀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남자친구 만나고 오겠다고 간단하게 소식을 전했고요. 저녁 8시쯤 아버지한테 잘 도착했다고도 연락을 했죠. 하지만 그 후 딸과의 연락은 두절됩니다. 평소 같지 않은 행동에 부모는 초조해졌고 남자친구 심씨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했지만 그 또한 전화를 받지 않아요. 결국 밤 10시쯤 됐을 때 부모님이 인터넷을 직접 검색해서 그 남자친구 심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번호를 찾아내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아니, 저희 딸이요, 그 춘천 식당에 갔다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자, 이 통화를 마치고 나서 심씨 어머니, 그러니까 남자 쪽 어머니는 그래요? 하면서 곧장 가게 위층에 있는 아들의 집, 그러니까 옥탑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너무도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여성 이씨. 근데 그 상태가 차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왼쪽 턱 아래를 칼로 찔러서 혀와 입천장까지 상처가 나 있었고요. 목 부분은 10번 이상 베어져서 결국 몸통과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복부에도 자창이 있었는데 이게 어찌나 깊게 찔렸던지 척추 끝까지 칼날이 들어갔을 정도예요.
심지어 칼은 그 상태로 휘어져서 신장 횡경막도 손상되었고요. 이런 참혹한 상태의 이 씨는 이미 숨이 끊어져서 아들의 방에서 차가운 죽음으로 쓰러져 있던 겁니다. 너무 놀란 이 어머니, 식당 주인 어머니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11시 50분 그 식당에서 2km 정도 떨어진 교회에서 범인 심 씨가 체포됩니다. 그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견례를 앞두고 혼수 문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라고 말해요. 에? 이건 실제와 다르잖아요. 지금 거주지 문제가 있긴 했어도 갑자기 웬 혼수? 거기까지 아직 안 나갔잖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방적인 그의 주장은 그대로 언론에 전해지면서 빠르게 퍼졌고 결국 전국에 오보가 퍼지게 된 거죠. 더 정확히 이건 예비 부부의 다툼도 아니고요. 그냥 정신 나간 남자의 끈질긴 집착이 불러온 살인입니다. 이때 더 분통 터지는 건 당연히 유가족이었어요. 남자친구 본가에 어쩔 수 없이 갔던 딸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도 너무 억울한데 오보가 나가면서 딸이 완전 속물 취급당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유족은 일일이 언론사 기자를 만나 정정 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건 사실 유가족에게 작은 기적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건이 벌어진 직후 이 씨의 가족 또한 정신이 없긴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엔 왜 딸이 굳이 퇴근 후에 춘천에 가야 했는지 또 왜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죠. 근데 마침 이때 딸 휴대폰을 경찰이 수거해 가거든요. 그래서 전말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나고 군대에서 급하게 휴가를 나온 이 씨의 남동생이 문득 누나가 쓰던 노트북을 열어보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암호가 걸려 있어서 누구도 열지 못한 노트북이었습니다. 동생이 이것저것 만지다가 아주 우연하게 계정을 여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뒤이어서 누나의 PC용 카카오톡 메신저까지 열어보게 되죠. 거기에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모두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이 씨한테 너 춘천으로 와, 춘천으로 와 라고 불러낸 바로 그 내용이요. 유족들은 즉각 대화 내용을 백업을 해둬요. 그리고 이후에 그 PC 메신저를 다시 열려고 했지만 한 번 이후는 불가능했다고 해요. 가족들은 이게 이 씨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딸이, 죽은 딸이 너무나 억울해서 하늘에 가기 전 잠깐 돌아와서 이걸 열어주고 갔다고 생각하시게 된 거죠. 어쨌든 그 덕에 유족은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심 씨를 강하게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정황이 있는데, 사건 당일 아침 8시, 심 씨와 이 씨가 한참 카톡을 하던 시각에 원래 이 남자 쪽 휴대폰에 여자친구를 내 전부라고 저장시켜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쯤 그는 돌연 여자친구의 저장명을 쓰레기로 바꿨고요. 그때부터 춘천으로 와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바로 이 순간이 심 씨가 여자친구 살인을 계획한 때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인 아침 10시 38분 심 씨가 지인과 통화를 하다 이런 말을 해요. 제 여친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걔네 엄마? 걔네 엄마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이 세상을 위한 거고 난 지옥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도대체 심 씨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해가 저물었어요. 그날 저녁 그는 아무렇지 않게 춘천역으로 자기가 또 직접 나가서 여자친구를 마중합니다. 밤 9시 30분 둘이 함께 식당 위에 옥탑방으로 돌아왔고 아직 풀리지 않은 그 결혼과 또 거주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심 씨가 여자 쪽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시작해요. 이걸 듣고 어떤 여자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좀 불편해하던 이 씨가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욕하냐 라면서 반발하게 됩니다. 그러자 심씨는 대뜸 그녀의 목을 잡아서 조르기 시작해요. 너무 당황한 이 씨가 막 저항을 했지만 힘을 이겨낼 수 없었죠. 이 남자가 아예 침대 위로 여친을 쓰러뜨리고는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강하게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씨는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녀의 직접적인 사인은 목이 졸린 액살입니다. 근데 아까 그 시신의 상태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심 씨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갑자기 부엌에 가서 30cm짜리 식칼을 들고 와요. 그리고 그녀의 심장과 목을 포함해 여러 번 급소를 찔러 시신을 훼손합니다. 추후 경찰이 왜 그렇게까지 했냐? 라는 질문에 확인사살을 한 거래요. 그러면서 살아남아서 얘가 식물인간이 되는 게 더 싫지 않냐? 라고 정말 억장 무너지는 소리만 합니다. 밤 10시, 심 씨는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차를 몰고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와중에 본인 여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는 내가 오빠 모름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전했고 이후 지인이 있는 교회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발각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황당한 정보들이 드러났어요. 이 심 씨가요 애초에 뭐 K대학 동문 아니에요. 동일 이름의 남성이 뭐 거기에 다닌 적도 없더라고요. 졸업한 적도 없고요. 근데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까지 나는 K대 출신이다 라고 끝까지 주장해요. 국회 인턴했다, 아버지 태양광 사업한다, 지역 유지다, 뭐 이런 입 발린 소리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범죄 전문가는요, 그런 심 씨를 두고 그가 만약에 살인범이 아니었다면 사기꾼이 되었을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만일 그게 좌절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는 아주 위험한 기질이 다분한 거죠. 범행 당일에도 그에겐 두 가지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먼저 피해자가 자신의 뜻에 순순히 따라 결혼을 승낙하면 살려두고 그렇지 않으면 살해하는 거예요.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아, 나 이 말 제일 싫어요, 진짜.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자, 이제 재판 결과만 남았어요. 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이냐 계획 범행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논점이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심 씨가 의도적으로 아침부터 계속 얘기해가지고 춘천으로 깨어냈다라는 점을 들어서 계획 범죄를 주장했죠. 그에 따라 사형이 마땅하다고 봤고요. 하지만 끝내 법원은 심 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가 피해자를 유인한 정황은 인정이 되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계획살인은 아니라고 판단됐어요. 왜냐하면 미리 흉기를 구입한 게 아니었고 또 제대로 된 도주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나마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 시체를 워낙 잔혹하게 송괴한 점, 그걸 특별 가중 요소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사와 심 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그에겐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한편 피해자 이 씨의 어머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기처럼 피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또 나와선 안 된다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호소글을 올렸습니다. 또 범인 얼굴도 공개해야 한다고 부탁했고요. 당시 이 청원은 애초에 목표했던 20만 명의 동의를 넘기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어째서인지 그의 신상은 지금껏 공개되지 않고 있죠. 피해자 이 씨는 중학교 때부터 줄곧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는 심성이 착한 딸이었습니다. 넉넉치 않은 가정 형편에 성실하게 알바를 하면서 동생 대학 등록금 또 부모님 용돈까지 살뜰히 챙겼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요. 그런 딸에게 부모가 항상 착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쳤다는데 지금 그녀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르침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요. 저는 감히 피해자 이씨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건은 부모님의 잘못도 그리고 착했던 이씨의 잘못도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씨의 부모님은 한 인터뷰에서 선뜻 딸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도 예쁘고 밝았던 딸의 모습을 함께 기사에 실어주길 요청했다고 해요. 네,
여러분, 이 영상을 진행하는 저와 그리고 보시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억울함,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거겠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오랫동안 이 사건이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2월 1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군부대 인근에 있는 야산에 경찰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감식반이 도착했고 몇몇 지점에 땅을 파내자 그 안에서 조각난 사체의 일부가 발견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건은 토막살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토막사건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전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들보다 훨씬 더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야산에서 발견된 시신은 완전히 산산조각난 상태라 뭐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일부를 끼워 맞추고서야 이게 머리뼈구나 가슴뼈구나 골반뼈구나 정도만 구분할 수 있었어요. 이후 또 다른 구덩이를 팠는데 추가 발굴이 됐죠. 그렇게 야산 일대에서 무려 82조각으로 분해된 유해가 발견됩니다. 즉 지금 이 상황은요, 단순히 토막을 낸 정도가 아니라 유골을 아주 잘게 잘게 분리해놨다는 거예요. 이토록 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한 전례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잔혹한 죽음을 맞이한 시신은 당시 대구에 살고 있던 20대 여성 류씨. 류씨가 사라진 건 3주 전이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이었는데 경기도 일산에 사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집을 나선 후 행방이 묘연해졌던 거예요.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건 남자친구 김씨입니다. 그에 따르면 1월 27일 날 잘 만나서 데이트를 했고 다음 날인 1월 28일 저녁 7시쯤에 이제 여자친구가 다시 KTX 타고 대구로 돌아간다고 해서 서울역 개찰구까지 마중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라고 말해요. 자, 하지만 그날 시간이 지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1월 30일 가족은 실종신고를 접수하게 되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때, 실종 6일 만인 2월 2일이었습니다. 왜 얘가 도대체 어딜 간 거지? 왜 연락이 안 되지? 막 하던 중에 류 씨의 친언니가 동생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전화도 같아. 지한지 잘 모르. 이 무슨 말이죠? 뭐 약간 암호 같기도 하죠. 근데 문자를 본 경찰은 이걸 최대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전라도 같아. 어딘지 잘 모르겠어. 문자를 쓸 때 뭔가 지금 오타가 난 거고 이렇게 오타가 난 거면 그녀가 아주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뜻하겠죠. 즉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닌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찰이 급하게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게 되는데 발신지는 전라도 광주였어요. 그래서 전담팀이 꾸려졌고 본격적으로 류 씨를 찾아 나서죠. 근데 어쩐 일인지 광주 지역에서 류 씨를 봤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수사가 길이 막히니까 경찰은 류 씨의 주변 인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그 남자친구 김 씨. 근데요 여러분, 김 씨를 물론 많이 의심하긴 했어요. 근데 그의 증언은 굉장히 일관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류 씨에게서 그 문자가 하나 왔었잖아요. 그 약간 암호 같은 문자. 그날 남자친구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해보니까 경기도 일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확실하죠. 남자친구가 대신해서 보낸 건 아닌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전히 김 씨가 수상했어요. 여긴 또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류 씨가 실종되던 날 그날 아침에 김 씨의 카드 사용 행적이 문제입니다. 자, 김 씨는 그날 카드를 가지고 가서 믹서기, 톱, 욕실용 청소솔, 세정제 이런 물품들을 한꺼번에 구입합니다. 물론 저마다 쓰임이 있는 평범한 생활용품이에요. 근데 이걸 한 대 모아보면 수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2월 13일 경찰은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김 씨의 아파트에 찾아갑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 아파트가 그 범행 장소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식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거실, 부엌, 욕실에서 다 혈액 반응이 검출됩니다. 특히나 혈액이 많이 나온 곳은 칼, 톱날 같은 날카로운 도구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그 새로 샀던 믹서기에서도 혈액이 검출되고요. 모두의 예상대로 DNA 감정을 해보니 혈액은 모두 실종된 류 씨의 것이었습니다. 칼에 묻은 거 또는 그 칼날에 묻은 거 이런 건 뭐 손에 뱀 거라고 둘러댈 수 있어요. 근데 믹서기 혈흔은 정말 의심스럽죠. 거의 뭐 김 씨가 류 씨 실종과 어떻게든 연관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밝혀낸 경찰이 김 씨를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김 씨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죠. 자기가 여자친구 류 씨를 잘게 토막냈고 군부대 근처에 유기했다는 부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선 이 범인 김 씨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당시 나이가 32살, 경기도 육군사관에서 복무하는 현역 중사신 분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에 지인의 소개로 류 씨를 만나서 사귀었고요. 뭐 현재까지 2년 반 남짓 교제를 해오고 있었죠. 30대 남녀니까 뭐 진지하게 만남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2년 반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김 중사는 그동안 여자친구의 가족들과도 가깝게 지냈다는데요. 그 누구도 김 씨가 류 씨를 살해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사실 김 씨의 내면은 악마보다 더 잔인하고 비열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사자인 김 씨와 여자친구 류 씨, 이 두 사람만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무슨 사연이 있냐면 여자친구 류 씨가 건선 피부염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녀를 툭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조롱이 아니라 거의 인격 모독 수준이었죠. 어떤 식이냐면 야, 네 피부만 보면 나까지 기분 더러워. 아니 이게 여자친구한테 할 말인가요? 뭐 애초부터 왜 사귀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피부에 대한 막 조롱과 핍박 그게 점점 더 심해졌고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말다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아슬아슬했는데 2007년 1월 27일 사건 당일 류 씨는 사실 남자친구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대구에서 서울로 향했어요. 당시 그녀는 이 남자와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단판을 좀 짓고 싶었는데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갔던 거죠. 그렇게 김중사, 김씨와 마주합니다. 근데 다짜고짜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퍼부어요. 아, 너 왜 이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왔냐고. 그것도 짜증나는데 내가 서울역까지 마중을 나와야 되냐고. 모든 게 불평이었죠. 사실 이런 행동으로 봐서 평소에 얼마나 류 씨를 무시했는지 좀 짐작이 가죠. 어쨌든 두 사람은 김 씨의 집으로 왔고 28일 새벽입니다. 김중사는 여전히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이때 류 씨에게 또 시비를 걸어요. 발단은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지친 류 씨가 그만해! 재미로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어! 라는 말을 던지게 되는데 이때 이 김 씨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개구리냐? 돼지지. 이렇게 실랑이가 오고 갔고 새벽 1시 47분입니다. 마침 이때 김 씨가 배가 고프다며 보쌈을 주문해요. 류 씨에게 같이 먹자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뭐 밥이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먹겠다라고 하자 그는 이제 김 씨가 다시 여자친구에게 막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러다 류 씨가 한마디예요. 두통약을 얼마나 먹어야 사람이 죽을까? 이걸 들은 김중사는 사람 쉽게 안 죽는다 라고 빈정거렸어요. 그러자 류 씨가 다시 물었죠. 넌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김중사는 뭐 네 맘대로 해! 하고 가볍게 여겼는데 그러자 류 씨가 입에 약을 털어넣었다고 김중사가 주장합니다. 두통약 15정과 금연보조제 50정 그렇게 총 65정의 약을 류 씨가 한 번에 복용했다 라는 게 이 김 씨의 주장이에요. 그 뒤에 발작 증세를 보이더니 구토를 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더니 결국 숨이 끊어졌다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김중사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목격자가 전혀 없는 이 둘만의 아파트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 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즉 김 씨는 끝까지 나는 류 씨를 살해한 적이 없고 혼자서 두통약 먹고 죽었다라고 진술한 거예요. 그래요. 그건 말이 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거 토막살인이잖아요. 여친이 그렇게 급한 상황이면 119에 신고를 해야지 왜 사체를 훼손했을까? 여기에 대해 김중사는 신고를 하면 자기가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서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자친구 류 씨가 사망하고 새벽 5시 50분. 김중사는 일단 집에 있던 과도로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오전 7시 47분, 2시간 정도가 흘렀죠? 근데 이번에는 이 과도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인터넷으로 주변 마트 오픈 시간을 검색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후에 마트로 가던 길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신발을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게 됩니다. 이후 마트에서 톱, 세정제, 그런 여러 물건들과 함께 믹서기 샀죠. 집으로 돌아왔고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그는 오직 토막에 집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체를 가루내기 시작해요. 살점들은 솥에 넣어가지고 끓였고요. 그걸 또 믹서기에 갈았고요. 그 중에 굵은 뼈는 톱을 이용해 잘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체 머리카락마저 주방 가위로 다 잘라내서 거기다 술을 부어가지고 태워버리는 치밀함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DNA가 검출될까봐 다 잘라놓고 술까지 부어서 태우는 거죠. 참, 정말 치밀하죠? 이게 어제까지 자기의 여친이었던 사람을 엽기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각조각 낸 부위들을 지퍼백 안에 나눠 담았고요. 저녁 7시 그는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층 남자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다가 일부를 유기해요. 또 이어서 찜질방으로 이동한 뒤 그곳 화장실 변기에 나머지를 내려 보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모든 걸 유기할 순 없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뒤 다음날까지 시신의 남은 부위를 더 잘게 토막냈고요. 그렇게 훼손한 사체를 총 12개의 봉지에 나눠 담고는 홀로 부대 근처에 있는 야산에 올라가서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이후 머리와 가슴, 골반뼈 이걸 이제 구덩이에 나누어 파묻은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괴로운데요. 정말 이게 오늘 토요 미스터리가 아니라 지금 이거 금요 사건 파일이거든요. 국내에서 벌어졌다고는 정말 믿기 힘든 유례 없는 훼손과 유기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중사는 유가족과 경찰에게 거짓으로 행적에 대해 지연했어요. 그 류 씨가 보냈다던 문자 메시지 기억하시죠? 여기 전라도인데 이런 거. 이거 사실 김중사가 써서 보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의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휴대폰은 일산 집에 뒀어요. 그리고 류 씨의 핸드폰 들고서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납치를 당한 듯 메시지를 막 오타까지 섞어가면서 보내고 자기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추정하에 계속 일산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성립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악랄하고 치밀하죠. 그러고 보니 그는 지난 12년 동안 의무대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이 사체를 다루는 기술이 좀 남달랐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토록 잔인한 방식을 꼭 써야 했는지 이건 의문이 남아있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요, 김 씨는 계속 주장해요.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두통약 때문에 죽인 거다. 근데 자기가 직접 그렇게 그녀를 죽인 게 아닌 거라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사체를 처리하는 거죠? 앞뒤가 좀 맞지 않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복병이에요. 범죄 사실은 시인했는데 사실 시신 훼손의 정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류 씨의 사망 시각, 사망 원인을 제대로 알아내기가 힘든 겁니다. 아까 들으셨던 그 사건 과정은 김 씨 진술로만 재구성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그래, 사체 토막내고 유기한 거 맞아. 하지만 살해한 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는 오히려 쓰러진 류 씨를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인공호흡을 하고 나서 죽었다고 판단되니까 사체를 믹서기에 갈아요? 말도 안 되죠. 그 지금 살인죄는 피해보겠다는 신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징역 15년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만 인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원천적인 살인죄보다는 당연히 형량이 낮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검찰이 즉각 항소했고요. 그렇게 열린 항소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이건 적극적으로 살인을 한 거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80여 개의 조각으로 시신을 이렇게 훼손한 건 분명 지가 저지른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거다라는 점을 뚜렷하게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추가적인 부검에서 피해자의 두개골에 타격의 흔적이 나와요. 치아도 꺾여 있었고요. 이건 분명한 폭행의 정황이었죠. 그렇게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김 씨, 김중사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뭐 워낙 금사파에 무기징역범들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말 극악무도함으로 여자친구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뇌문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범죄가 그저 무기징역이라는 한마디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걸까요? 김중사 사건이 벌어진 지 이제는 16년이 지났습니다. 혹여라도 한 20년 모범수로 살다가 운 좋게 가석방을 당한다면 그는 곧 출소할 수도 있겠네요. 우린 그런 자와 함께 이 사회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1심 사형 판결은 총 4건에 불과했고요. 이 중 대법원에서 사형이 판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저는 사형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땐 김중사 같은, 이 김씨 같은 범죄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좀 더 속 시원하니까요. 게다가 이런 흉악범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데도 공감하고요. 물론 사형제도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지만 부디 국가가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토막살인사건, 지금까지 금요사건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